는요 이 서민의 굿 브랜드 이재명, 네. 국민의 굿 브랜드 이재명. 네, 좋습니다. 이게 이장서 부원 정말 아. 칭찬해 줘야 돼. 이렇게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네. 사생활을 우리가 좀 너무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조작을 했다든지 아, 그렇죠. 아니면은 이분이 뭐 허위 경력을 했다든지 이런 거는 너무 안 다루어지고 있어서 저희 그 원외 위원장 저처럼 낙선한 사람들끼리 네.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이번 수요일은 그 중앙지검 앞에서 저희가 김건희를 수사를 촉구하라 이렇게 팻말을 들고 서 있었는데 그때 개국본에서 오셔가지고 중계도 해주시고 시사타파라고 해주세요. 시사타파에서 앞으로 이거를 왜 혼자 하냐 같이 하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걸 지금 1인 시위를 지금 오늘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일주일 동안 할 건데 이 개국본에서 서울본부에서 이렇게 네 분씩 이렇게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진행하고 있어서 이야. 정말 이 원외위원장들과 개국본하고 같이 하고 있고 저희가 좀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촛불집회 같은 것도 한번 해서 김건희의 이 수사를 촉구해라 이 김건희만 수사 안 하는 거는 검찰 안에 지금 윤핵관에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확실하게 개국본과 한번 같이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는 양평까지 갔다 오셨잖아요 네 내일도 가던데 네. 양평 내일은 의원님들이 가실 거예요. 의원님들이 경기 남부경찰서. 네, 원해도 가고. 그럼 이제 그 의원님들이 경기 남부경찰서 가는데 경기 남부경찰서가 수사를 하고 또 그 체온수를 입건하는 것은 바로 저희들이 고발해서 그래 된 겁니다. 뉴스에 그래 나오잖아요. 민생경제연구소가 고발을 해서 입건이 됐고 정식으로. 그래서 피자로 입건돼서 정식 수사를 했는데 양평서가 너무 작고 수사 역량이나 노하우가 좀 인원도 적잖아요. 경기남부경찰서가 수사 역량도 있고 인원도 많고 노하우도 쌓여 있으니까 전격적으로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저희가 지금 최지은 대변인님 이야기한 관련해서는 줄리 문제를 한번 여기서 짚어줘야 되는데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아니 그게 단순 사생활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의견인데 저 우리 개총수님이나 제가 여러 번 정리를 했어요 이 부분은요. 줄리나 주얼리 이제 원래 뭐 줄리였다는 것도 있는데 만약에 개인의 옛날 직업의 문제 어떤 사생활의 문제라면 우리는 다루지 않는다. 그리고 다루지 않는 게 맞죠. 조동훈 교수한테 그렇게 나쁜 짓 하는 거 우리 반대했잖아요. 문제는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이나 사생활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었고 그 직업이나 사생활을 하면서 어떤 범죄 자기 어머니와 자기 자신 그리고 보면 이번에 양평 비리도 보면 거기 주주가 저는 자기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사기단이에요. 일종의 가족 사기단인데 가족 사기를 치려면 무슨 고급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고를 친 다음에 비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특혜나 비리에 대해서. 그래서 일종의 고위 관련하고 고위 검찰들한테 어머니든 김건희 당사자는 접근을 하고 또 라마단 르네상스 호텔 같은 데서 조남욱 삼부통 원회장이 자기가 정관계 고인사한테 로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합세를 하고 일종의 스폰서로 같이 가서 그다음에 실제로 온갖 불법과 비리 저진 다음에 특혜와 비리를 비율을 받았잖아요. 그게 양재택일지 윤석열 또 다른 그게 권오수인지 뭐 여러 명의 연루가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접근하는 거지. 저도 최지은 대변인 말씀에 오늘 직접 공감합니다. 아니 공감은 하는데 네. 그게 잘못하면 최지은 대변인이 욕을 먹을까 봐 제가 보완을 좀 해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완해드린 거죠. 김건희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정말 부모들의 어떤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업소를 다녔다라고 하면 그건 비난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집으로도 먹고 살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권력자들을 이용해서 또 다른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주가 조작에 가담을 하고 부당 이익을 챙기는데 그런 권력을 이용하는 비즈니스로 삼았다는 게 그쵸. 그거는 범죄 행위거든요. 저도 이 정경유착이라든지 김건희가 이 부당한 특혜 뭐 윤석열을 이용해서 특혜를 받았다 이런 것은 정말 확실하게 밝혀야 된다. 저는 동의를 합니다. 제가 덧붙이면 조남욱이 라마단 르네상스 뭘 했냐면요. 윤석열을 접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조남욱 달력이 공개됐잖아요. 이건 의혹이 아니라 아예 팩트에 조남욱 달력에 윤석열이 몇 번이 나와요. 골프 접대, 술 접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수관계였던 거죠. 그리고 당시 조남욱은 온갖 비리로 구설수나 수사를 받던 대상이에요. 그게 부적절하다는 것이고 윤석열이 그 잘못이 그 사이에
김건희 씨가 끼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게 초점인 거죠. 더 웃긴 네. 거는 제가 얘기한 거를 이건 진짜 전문가 영역이에요. 그런 것 같아. 근데 이거를 듣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 전문가들이야. 저보로 와, 좀 놀았네. 전문가네 하시는 몰라. 분들은 아시는 분들. 저는 최진 대표님 저는 몰라. 한글 소장이나 최진 대표님이나 딱 고생 대일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이걸 잘하냐면 준이랑 네. 나랑 나이 차이가 한 살이에요. 아. 동시대 때 놀았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 나이트를 안 갔어요. 왜 안 갔어요? 클럽에 갔죠. 클럽. 네, 클럽에 네, 클럽. 나이트는 여기 클럽이야. 아저씨들. 아니야. 여기가 클럽이야. 네. 아니야. 우리는 낙카페, 낙카페. 나이트가 되고 앞에 낙카페. 80년대 세대들이 거기는 나이트가 아니고 클럽이 아닌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광주에 있는 무등 나이트클럽 한번 갔습니다. 무등산 앞에서 쇼하는 것도 봤고요. 한국 가냐 우리 한번 따라갔어요. 국빈과 우리는 그다음에 국일관 종로 3가에 국일관도 한번 가봤는데. 국일관 세대야 우리는. 예. 근데 이 정도 정점에 이제 논 사람들의 그 나이트의 최고는 뭐였냐면 젬마라는 데가 있어요. 젬마. 아, 젬마. 그 젬마는 뭐냐면 청담동의 지하에 있던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내가 오늘 저녁 방송에 저녁에 나이트의 계보에 네.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시죠? 네. 그러면 그 정도 하고 네, 네, 그렇게 얘기하면 준비가 네.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중요한 거는 제가 농담식으로 얘기한 거고 이 김건희는요 지금 일부 드러나는 유흥업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민주당 현안 대응 TF도 잘하고 있는데요. 뭐 양평은 장용진 기자하고도 여러분 설명 받았잖아요. 네네. 크게 농지법을 완벽하게 위반했다는 거. 그 다음에 시시계획 인가를 받은 거상 준공일을 지키지 않았는데 맞아. 알아서 2년 가까이 맞아요. 연장해 준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불법이고 특혜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개발부담금이 17억이 부과됐는데 갑자기 6억으로 깎였다 갑자기 0억으로 깎이고 그게 이 전 과정이 김성교가 양평 군수로 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김성교 양평 군수 예. 캠페가 있죠. 이 국민의힘 의원이 되어있고 윤석열 캠페가 있는데요. 김성교가 양평군의 보궐선거로 2007년도에 당선이 됩니다. 근데 그때 최은순과 김건희 등이 땅을 사들입니다. 아. 농지와 임야를 농사를 짓겠다고 거짓말하면서 개발 특혜를 바라고 샀으면서 얼마나 비열합니까? 농민들이 소유하고 농사를 짓을 땅 아니 공적으로 이용하면 원래대로라면 LH가 공급뉴트를 만들어서 우리 청년은 서민들이 더 들어서 350세대나 되는 임대주택이 들었을 수 있는 거고 평을 조금만 줄여면 400세대까지 들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반대하는데 최은순과 최은순 회사가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자가 그들밖에 없어요. 땅 그 사람 다 샀으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이 치밀한 기획 부동산인 거예요. 내 땅에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게 싫은 거지. 예. 그리고 만약에 LH가 거기를 개발했잖아요. 임대주택을 짓잖아요. 그러면 헐값은 아니겠지만 공시가 플러스 알파 조금 받고 그렇지. 수용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들이 네. 애써서 기획부동산으로 그렇죠. 그 땅을 2만 제곱미터 넘는 땅을 다 사들였는데 한 16개 필지를 치밀하게 2007년도에. 근데 양평군이 당시 이제 김성교였고 군수가 내내. 김성교가 군수를 계속 참선을 했는데 어느 과정에서 알았겠죠. 저 땅을, 모을 수가 없죠, 땅을 계속 저기 왜냐면 양평군에서는 350세대 아파트는 큰 거거든요. 작은 건물만 하나 지어도 다 알게 되는데. 네. 근데 보니까 김건희가 어느 이제 저 행사가 김건희 회사고 최은순 회사하고 가족 회사하고 오 보니까 사이가 남편이 윤석열이네. 오 보니까 여주지처장으로 와있네. 양평군으로 가라. 2013년 1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럼 김성균은 얼마나 신경이 쓰겠어요. 그때 한상 공사할 때인데 지금도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갖고 의원직 상실에 걸렸는데 원래 국민의 제가 오늘 와이텐에서 그 말 해버렸어요. 그 보통 라디오에서는 조심해야 되는데 네. 김성교와 양평군수인데요. 국민의힘당 소속 그 지자체장들은 당시에 개발비리나 선거법 위반이 많아가지고 검사한테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야기해버렸네 라디오에서. 그 팩트니까 당시에 많이 걸렸거든요. 그 사람들이. 당연히 그러면 윤석열한테 잘 보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윤석열 일가의 그 회사에 2014년까지 다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2년 동안 2016년까지 봐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성교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봐줘라라는 지시를 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2년간 공사기간 연장해주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본인들이 그 최은순 회사가 신청도 안 했는데 알아서 공무원들이 절대 그럴 수 없고 감사에 그렇죠. 반드시 걸리거든요. 게다가 개발부담금도 화끈하게 17억이 부과된 27억의 개발부담금 여러분 국민 세금입니다. 맞아요. 국민 세금 17억이 지금 탈세되고 횡령 대금입니다. 그만큼 최은순 일가는 김건희 일가는
그걸 더 본 거예요, 윤석열 일가는. 맞아요. 거기 위치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아파트만 덜렁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원래 임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농지고. 네. 그래서 원래 아파트 질 수 없는 땅이에요. 그것을 형질 변경도 김성경 해준 겁니다. 그치. 특혜를 준 거죠. 그래서 땅값이 엄청 올라서 100억 정도 세차익을 누린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아파트 분양 수익으로 100억 정도로 하는 게 205억 정도 세차익을 누린 거로 추정이 되는데. 최은순이가? 예. 네. 205억. 그러니까 800억을 벌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는 항상 팩트. 분양 가격, 분양 총 수입이 800억. 그 몇 백억 갖고 있네. 그렇지, 지금? 800억을 벌어들였지만 땅을 산 거, 그 다음에 토지를 조성할 그렇지, 때 비용, 들어간 돈 다 빼면 공사 비용, 그 다음에 분양 비용 들잖아요. 분양 실무 비용이 그렇죠. 이걸 빼면 205억 정도를 번 거로 추정해. 엄청 번 겁니다. 205억. 그래서 그 김건희가 8억을 또 중간에 김건희는 관여 안 했다고 윤석열 이야기인데 완전 거짓말입니다. 맞아요. 등기사로도 등재를 했었고요. 다 자기 식구들이 지금 다 이사하고 주주고요. 제가 감사보서 떼보니까요. 그다음에 그 8억을 투자를 받았잖아요. 김건희가. 네. 김건희가 직접 받은 거로 판결에 나오는데. 이게 검사가 뒤에서 봐주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8억을 김건희가 직접 투자받은 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도 깊숙이 개입되는 사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 이 양평 지금 윤석열 본부장 비리 중에 여러분 비교적 증거가 정황이 아주 뚜렷하고 그냥 그동안에는 김건희와 아까 다시 말해 김건희와 장모만 나왔잖아요. 최은수마. 네. 네. 형제자매가 다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이걸 논리 알려야 돼요. 가족 사기다. 예. 예. 가족 사기다 전형적인. 그다음에 위법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농지 구별 때부터. 그렇죠. 그다음에 형질 변경. 그다음에 2년간 공사 기간을 연장해줘요. 아무 조치 없이 임의로. 세금 한 푼 안 내고. 그다음에 개발 부담금 17억 나왔는데 한 푼도 안 내고 영원히 되고. 그래서 지금 양평 군수가 민주당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뒤늦게 그렇죠. 조사해서 2억 정도를 통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네. 대장동 할 때 막 개발 부담금 환수 안 했냐 막 난리였잖아요. 근데 대장동 굉장히 많이 환수를 했고. 5,511억으로 환수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꼭 이런 거 필요하다 그래서 민주당 에서 지금 개발 부담금을 환수하는 법을 발의해 놨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니 도대체 뭐라고 할 때는 언제고 맞습니다. 지금 법은 왜 통과하는데 반대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대부분 개발 진행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자기들이 그 이권이 있지 않으니까 본인들이 개발 여러분 저기 국민의힘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부동산 투기 세력, 개발 비리 세력, 친일 매국노 세력, 그다음에 조선일보 족보 세력, 정치검찰 세력 이렇게 크게 다섯 개로 구성이 돼 있어요. 아, 사학비리 세력까지. 그거 하나에 대해서 전복민. 네, 그러니까 그거 찾아보면 전부 그래요. 그 대표적인 게 전복민하고 박덕흠인데 지금 우리 최진은 대변인님 지금 분노의 논평을 막 내버렸잖아요. 전복민이 이 새끼 소설을 있었는데 조용히 쥐새끼같이 숨어있다가 기어들어오고 있어요. 쓰리슬쩍 네. 복당해갖고 네. 허용이 되고 그것도 부산시당에 내가지고 부산시당에서 중앙언론에 안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심지어 부산선거대책위원장 맡아버린 거예요. 부산 본부장. 네. 왜냐하면 네. 본부장 비리가 많잖아요. 여기가. 전복민이 아빠가 기자한테 뇌물적어 맞습니다. 그러면서 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그러면서 네. 이제 최진 국제대변인도 잘 지적을 했어요. 본인 사건이 아직도 진행 중 어떻게 될 수가 있는데 실제 저희가 전복민을 당시 우리 개국봉 그다음에 항의두 청년단체랑 우리 고발했잖아요. 전복민 이주환 강기훈을 검찰 통지서가 왔어요. 일부 무혐의 처리된 건 맞는데요. 자 일단 아버지가 MBC 기자한테 3천만 원 주겠다는 것은 이건 비리가 불법이 맞다 해서 검찰에 송치가 됐고요. 기소의견으로. 그러니까 이 전복민도 윤석열 일가 똑같아요. 거기에 보면 이진종합건설, 이진건설, 뭐 동수건설 여러 개 나오고 회사가 대섯 개 나오는데요. 박태근도 대섯 개 나오잖아요. 다 본인들 회사예요. 가족 회사예요. 그러니까 지가 기소 안 됐다 하더라도 가족 회사가 다 기소됐으면 아버지가 기소됐으면 그 아버지가 있는 이진종합건설의 대표이사가 전복민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뭐 때문에 3천만 원 줬나요? 전복민 비리 덮으려고 3천만 원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근데 최진 대변인이 부산에서 확인했는데 대놓고 자기 개인 비리는 다 무혐의 됐다라고 주장을 한대. 이런 거짓말하고 뻔뻔한 놈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기소금으로 송치가 됐냐면 이놈들이 이진종합검설이니 뭐냐 하면서 엄청난 특혜를 해서 용적률 쭉쭉쭉쭉 올려줘요. 부산시에서. 부산의 새누리당 세력이 LCT 비리 다음으로 이게 큰 비리예요. 맞습니까? 2020년 네. 내년도에 이제 완공이 되는데 거의 1조 원대 사업이에요. 이것도요. 이득이 얼마나 많이 수천억 대 이득이 남는데 그걸 보면 전복민 부산시원 할 때 사업이 쭉쭉 탄력을 붙어요. 일단 몰아주기로 한 거죠. 일단 몰아주기도 했고 근데 더 웃긴 건 당시 부산시 간부 두 놈이나 여기에 연루가 돼요. 그리고 한 명이 지금 이진종합검사 부회장에 가 있어요. 부산시 고위 간부가. 이것도 경찰에서 불법이다. 공직자윤리법 위반했다고 검찰에 기소금을 송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복민의 회사가
엄청난 특혜를 벗고 부당이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하고 결탁되고 유착돼서 불법이란 게 지금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은 안 났지만 경찰당에서 확인돼서 기소금으로 송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방송 끝나면 최지은 대변인 자료 다 드려서 부산 쪽에서 부산 경남 민주당이나 부산 경남 시민단체들이 이 자료가 아직 안 갔어요. 저희한테 최근 와가지고 이걸로 이제 파상 공세를 하시면 돼요. 무슨 소리냐. 본인이 지금 벌써 두 개로 기소금으로 송치됐고 그다음에 공정거래법 위반하고 탈세 의혹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이 보내놨어요. 공정위가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회신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최소한 세 개에서 네 개는 혐의가 있다고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대놓고 자기 비리는 다 죄가 없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폭탄한 거예요. 진짜 박덕흠이는 또 어디 있어요? 박덕흠이도 숨어 있죠. 근데 이것들은 왜 박덕흠이도 조사를 안 해? 박덕흠이도 언젠가 스리슬쩍 복당할 수도 몰라요. 그렇죠. 이 새끼들 진짜. 윤석열이 충북 갔을 때 박덕흠이 옆에서 순방하는 거 보셨죠? 예, 예, 예. 우리 스타트업바에서 우리가 짚었잖아요. 지 새끼 좀 옆에 가만히 있다고. 와, 이 새끼들을 검찰하면 지들 죄 없어질까봐 완전 줄 서갖고 죄 많은 자들이 검찰한테 잘 보고 있고 싶은 거예요. 윤석열이 되면 무조건 애들은 다 자기들 이제 다 무혐의 되고.